방송 켜졌죠? 그리고 오늘 살다 뭐 이런 방송 하는 거는 예, 다른 사람 안 비치려고 내가 일부러 그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마스크 입에다 받고 있으면 답답하다. 에. 네. 지금 요 역 디자인 색깔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 5호선 본선이 아니고 5호선 지선의 끝 마천역이에요. 5호선 지선의 끝. 아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라이트는 끌게요. 아 근데 진짜 마스크 쓰긴 해야겠다. 지금 나오자마자 아파트 공사 현장이다. 역시 이게 공사 현장이라서. 근데 여기에요. 내가 여기 마천역으로 나온 이유가 그 송파구 도보여행길 역사행 삼전도길 돼가지고 여기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이 요 성내천 그 복귀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내천 복귀길로 해가지고 요 길로 이 하감동이라고 여기 하감동은 사실 그거예요. 그 서울 동네가 아니고 하남 동네예요. 하남 동네긴 한데 그 서울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성곽을 내가 이쪽으로 돌진 않을 거예요. 네, 이쪽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뭐 등산할 것도 아니고 요 서문으로 올라가서 남문으로 해서 뭐 그렇게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라네. 이쪽으로 나가라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미세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아서 많이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갖고 왔는데 마스크는 갖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래, 나는 이거 마스크 그 뭐냐 아까 보통이던데? 근데 아까 보통이긴 한데 사실 그랬어요. 그 진짜 나쁨이었으면요, 나쁨이었으면 아마 오늘 내가 밖에서 방송 안 했을 거예요. 나쁨이었으면 밖에서 방송 안 하지. 자, 여기는 잠깐만요. 어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밤에요? 밤에는 상황 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지금 유적 답사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교육 방송은 아마 스킵할 거예요. 그 이제 유적 답사하는 날은 그걸로 교육 방송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을지대 쪽으로 산천 가야 돼요. 거기는 급경사야. 그 을지대 쪽에서 올라가면 급경사고요. 그래서 거기는 남문으로 올라가요. 을지대에서 가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그 뭐냐 그 5호선 지선의 마지막 역인 마천역에서. 근데 여기 마천중앙시장이라는데 시장 터는 안 보이고 아파트 되게 많아. 버스 차고지 이런 데만 보이고 있어요. 버스 차고지야. 역시 서울 끝동네라서 이런 것만 보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올라가는 길은 이쪽이에요. 그 여기 마천동에서 올라가요. 이게 막 뭔가 시골 특혜 길이. 역시 종점 동네라 그런가? 근데 요즘은 종점 동네도 약간 그건데 막
좋은 시설 많던데, 저기 강일동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강일동은요 뭔가 화려해. 거긴 아파트 단지라 그런가? 강일동은? 어쨌든 사람이 이쪽으로 좀 많이 걸어가지고 제가 좀 길을 건널게요. 여기는 그냥 그 차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고 건너면 돼요. 이쪽 길이 맞을 거야. 어. 확인해보니까 이쪽 길이야. 여기 정류소 이름도 심플해. 종점. 정류소 이름 심플해요. 종점이야. 아, 여기 비행기 되게 낮겠든요? 저거 비행기 색깔 보니까 군비행기 같아요. 아마 저기 서울공항 내려가는 건가? 그 저기 뭐냐 그 대왕판교로 그쪽 세곡동 아래에 있는 그 서울공항. 하여간 그래서 근데 사실 남한산성 안에 올라가서 그 해도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하면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방송 분량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일부러 섬까지 올라가는 그 컨셉을 잡아서 방송을 그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지도에서 그 걸어가는 그 안 막 그 걸어가는 그 안내? 예상 도보 시간보다 아마 제 걸음이 좀 더 빠를 거예요. 제 걸음이 좀 더 빨라서 조금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례 신도시 공사하는 거야, 여기. 위례 신도시가 여기 마천동까지 아마 확장이 되나 봐요. 지금은 저기 장지동 막 이쪽이 거의 그쪽 위에 위례동인데 여기까지 연결해서 만드나 봐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 같아. 길 이름이 여기는 마천로. 저기 건너편에 성내천로가 있어요. 그 몽촌토성 쪽으로 성내천이 흐르는데 그래서 이제 잠실나루역 쪽으로 해서 성내천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성내천이 여기 남한산성 쪽에서 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 솔직히 좀 입만 가릴게요. 코는 내가 비염이라 숨 좀 쉬어야 돼요. 원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이거죠. 이건데 안경에 너무 김서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할게요. 나 안경에 김서림 앞에가 안 보여. 잠깐만. 아.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대. 아, 되게 옛날틱한 빌라들. 근데 여기는 다 녹색 버스만 다녀.
그 여기가 거기에요. 그 마천동 그 송파상운 그 차고지 있는 데라서. 근데 사실 송파상운 저기도 그 강동 차고지도 같이 쓰기는 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니, 마스크를 적은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차는 건데 안경에 그 김서려 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 뭐냐 그 집에서 웹캠 쓸 때 하고 막 그 막 폰카 쓰고 막 그럴 때 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는 화면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외 방송할 때 마스크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인지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역행 중에 그 밖에 나올 때 그 공식 방송 이런 데 나올 때 마스크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맞네, 여기 미래지구 택지 개발 사업 단지 조성공사네. 자, 여기가 만남의 광장. 도립공원 등산 안내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여기 마천동 만남의 광장이에요. 여기는 그 여기 산성 있고요. 그래서 여기 버스들 막 여기서 다 대기하는 쪽이야. 저는 나 좀 이쪽 어깨가 좀 많이 아픈 편이니까 가방을 이쪽 어깨로 바꿀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좀 길게 걸을 준비를 하고 보조 배터리 지금 꽂아놨어요. 자, 이제 뭔가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요. 여기부터는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이 길로 올라가는 거 맞나? 분명 저 앞에 산은 보여서 이리로 가는 건데 뭐 가다 보면 들어가는 게 맞나겠지. 하여간 여기는 원래는 내가 2시에 방송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특성상 외출 직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화장실을 가느라 아까도 마천역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그 출발이 늦어졌고요. 자, 여기가 마천동하고 하남 경계예요. 여기를 지나서 이따 산성은 또 올라가면 거긴 또 경기광주예요. 그 남한산성면 그래가지고 그 이 마천역에서 올라가면 산성 서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지금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그 저 마천역까지 5호선 타고 여행했어요. 이제 걸어 올라가요. 여기서 버스 안 가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다른 길로 가겠는데 서울 버스들은 여기가 종점이에요. 마천역이 송파상운 차고지야. 어, 이쪽 길 아닌가 보다. 저기 큰 길 있거든요. 잘못 들어왔네. 이렇게 또 돌아가는. 역시 그냥 큰 길 따라가는 거였어. 시장 구경 한번 했다 생각하세요. 그 마천동 재래시장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골목 주소는 또 하남시인데. 하감로. 여기 맞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거든. 저기 올라가는 게 저기가 맞네. 아니, 나는 서문 쪽으로는 처음 와봐요.
맨날 남문에서 올라가니까 그 남문 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는 성남시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원래 행정구역 주소는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이거든요. 근데 홍보는 성남에서 다 해. 행정구역은 광주인데 홍보는 성남이 다 해요. 그 교통편이 성남에서 가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그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을지대로 해서 올라가면 돼요. 근데 거기는 올라가 그 솔직히 등산 올라가는 길은 급경사예요. 차는 고갯길이 꼬불꼬불이고 그 뭐냐 걸어가는 건 완전 급경사예요. 요 길이 맞네. 그래서 예? 남한산성 방송한 분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그 나처럼 교육 카테고리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 그냥 뭐 야외 방송, 등산 방송 이런 거 뽑으려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 사실 작년 연말에 이게 시상식 때문에 약간 묻혀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문화 탐방 뭐 컨텐츠 뭐 그거 모집한다고 했는데 근데 아마 저는 제가 이제 그 교육 담당 그 PD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대현님한테. 대현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번에 대현님이 담당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근데 편성팀에서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 한 분 있어요? 누구? 누구예요? 교육 BJ야? 네, 네 한번 그분 아니 닉네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면 내가 교육 BJ들 닉네임은 좀 어느 정도 그 아는 분들은 내가 알거든요. 교육 BJ들은 하여간 그 방송 분량한 걔도 최소 2시간 뽑으려고 내가 일부러 마천역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 뭐 등산복 입은 분들하고 스틱 있는 분들 보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 앱을 켤 수가 없어요. 아니, 등산복장 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오는 걸 봐서는 여기가 맞는데 요 길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올라가네요. 아이고 남한산 청운사 있고 점포정리 현금만 가능. 나 현금 없는데 막 이러고 아 행운님? 누군지 몰라. 아니 이번에 엊그저께 그 베비 발표 했잖아. 베비 발표 했는데 이번에 그 교육 BJ 된 분 그 베비 된 분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방송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제가 못 들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보다 방송 되게 짧게 한 분들은 뵙이 잘 되는데 그분들이 몰라 나처럼 그 길게 꾸준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나처럼 꾸준히 나 이제 연차 3년 채우고 이제 4년차 들어가거든요. 올해 이제 4년차 BJ인데 그나마 남한산성이니까 이런 방송 할 수 있지. 그 다른 산 올라갔으면 등산복 입어야 돼요. 만리산 이런 데 갔으면 그 만리산 올라가는 거면 이런 복장은 못 올라가요. 그나마 남한산성이니까 이러고 올라가는 거지. 서문까지 우익문이라고 하죠. 1.6km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서 위례동 자치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구나. 여기가 위례동 옆 동네예요. 위례신도시 안 가봤는데 아직. 그 위례신도시 때문에요 금방이 아니죠. 산 그 평지에서 1.6km면 그냥 가는데 그거잖아요. 그 군대에서 뛴 걸음 하는
아침 점호할 때 뛴걸음하는 거리가 보통 1.5km예요. 근데 산에서 1.6km면 시간이 좀 걸리죠. 광어집. 근데 내가 회는 아무거나는 못 먹어가지고 벌교집? 그 벌교는 보성인데? 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막 부담돼. 하여간 뭐 이제 동네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 산공기는 그래도 미세먼지 좀 덜하겠죠? 아니 사실 오늘 미세먼지가 오늘도 나쁨이었으면 아마 이 방송 오늘 못했을 거야. 저는 그래서 그 편성팀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운영자님 협의 없이 그냥 저는 그냥 단독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그 원래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제가 교육방송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밤에 교육방송 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그 야외 교육방송을 하는 날은 아마 밤에는 교육은 안 하고 그냥 토크방송?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아이고.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게 위례동 옆 동네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공사 현장이 많다. 아니 요 앞에까지 주택 공사. 뭐 위례 신도시를 얼마까지 크게 만들려고. 저기도 등산로인가? 근데 험해 보여. 벌써 힘들어. 역시 난 퇴물이야. 펌프계의 퇴물이거든요, 내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와, 예전에 나 덕릉고개는 내가 걸어서 넘어본 적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장 간다고 그때는 전투복 입고 넘어갔어. 와, 아까 지점에서 300m 왔다. 이렇게 철조망 담 있는 거 보면 여기 군부대 같은데?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겠죠? 내가 알기로 요 근처가요 원래 그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위례 신도시 개발하면서 옮겼어요. 부대가 옮겼어. 와, 이제 차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길에 경사가 이래요. 죽겠다. 뭔가 무모한 도전. 사실 이게 한번 수술한 무릎이라서 막 좀 무리한 산은 못 올라가거든요, 내가. 그 아마 관악산 못 올라갈 거야. 아이고 힘들어. 와, 여기 하남신경구역인데 송파구에서 설치했대요. 여기 그거예요. 그 신발에 흙 묻은 거 터는 거예요. 방금 소리 들리죠? 와, 토성 산성 어울게. 무슨 멍천 토성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래.
멍촌토장부터 날아오래. 그건 좀 아닌 듯. 아, 제가 나중에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은 묶어서 따로 갈 거예요. 저기 천호역쯤에서 시작하면 되고 쭉 따라가서 몽촌토성 그 걸어가면 이제 거기부터 그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에서 끝나요. 근데 아마 그리고 아, 그 백제고봉군하고 산전도? 산전도비? 거기는 이제 그 방송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여간 어, 이제 나오네.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막 하천 얼어붙은 거 있잖아요. 계곡물 얼어붙었잖아. 저게 성내천이에요. 성내천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성내천으로라고 도로가 복개가 돼가지고 그 올림픽공원 들어갈 때까지는 길에 그 뭐냐 하천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성내천이 올림픽공원 와 아직 반포장도로인데 벌써부터 힘들어지고 있어. 역시 저는 전문 산악인은 아닌 걸로. 전문 산악인은 아니야 난.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포장도라. 계단이 있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일로 안 내려와. 저 이따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는 아마 을지대 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갈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민가인 것 같아. 아, 매점이구나. 따뜻해. 하지만 아메리카노를 담아갈 카드겠지 안되겠지? 아 운영 안하네. 문 안 열었네. 운영을 안하네. 오 아직까진 계단이야. 아직까진 계단이에요. 이 매점이라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뭐해. 자 아까 출발지점부터 1km 왔어요. 마천역에서 아니다 마천역에서는 1km 더 넘게 걸었다. 네 개츠비님 어서오세요. 맨날 밤에 방송하는 PD가 낮에 방송하니까 이상하죠. 이제 그 유적답산 낮방송이니까 가끔은 낮에도 방송을 협박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내 몸도 그렇고 하니까 몸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꼬박꼬박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진짜 야외 방송은 정말 극한 직업이야. 해야겠네. 와 여러분 이제 도로포장 끝났어요. 여기부터 빗포장. 이제 에이, 나는 이제 등산 컨텐츠는 한 번도 하고 안 할 것 같아. 만이산 안 갈게요. 그 만이산 입구에 그 터미널 화도 터미널까지 그 신촌에서 버스 타고 갈 수 있긴 한데 안 갈래. 힘들어. 남한산성이 이 정도인데 만이산 못 가. 아 계단으로 가야지. 힘들어.
사실 나 계단도 많이 타면 안 되는데. 아, 얼마 왔다고. 벌써 쉬고 싶어지고 있어. 벌써 쉬고 싶어지고 있네. 아니, 내가 등산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오고 있는데 지금 몇 시니? 이제 4시구나? 잠깐만요. 알림들 팝업되는 거 다 지우려고. 잘못 누르면 방송이 방폭돼요. 물론 요즘은 방폭되기가 있지만. 아, 맞다. 이쯤 올라오면 마스크 풀어도 되겠다. 자, 요만에 지 올라왔어요, 벌써. 지금 벌써 여기서 보면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왔다고. 아직 저만치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 이렇게 해도 되겠다. 여기 공기는 깨끗하다. 아이고, 잡고 가고 있어. 지금 내려오는 분이 있어서 내가 한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길로. 원래 산 탈 때요, 만약에 이렇게 좁은 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겹치죠? 그러면요, 이게 내려오는 분들이 사실 감속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나무하러 가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억적에 나무하러 다니던 곳이래. 도성 밖에 살던 주민들은 일부 나무를 사서 이용했지만 돈 있는 사람들 사겠지. 근데 보통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 해가지고 도끼질해서 나무를 지게에 지고, 이건 지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맞죠, 나무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진짜 아빠들은 날씨 좋은 날이면 맨날 지게 지고 산 올라가서 나무 베서 땔감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서울 인근이 나무 구하기 어려웠어요. 저기 성내천 쪽은. 그래서 한강 남쪽은 남한산서까지 나무 하러 다녀야 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였어요. 선녀와 나무꾼. 선녀가 없네. 내가 나무꾼이면 나 옷장 속에 날개 옷 다림질까지 해서 날개 옷 딱 보관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안 주면 되죠. 그 나무꾼이 막 선녀한테 선녀가 막 고향 생각하고 슬퍼하니까 날개 옷 한번 줬다가 이게 선녀 나무꾼이 약간 그거예요. 사랑과 정 때문에 결국 나무꾼 인생 죽은 거잖아. 막 그래서 두레박 타고 하늘 올라갔는데 또 엄마 보고 싶어서 용마 타고 내려갔다가 엄마가 호박죽 끓여줬더니 호박죽이 뜨거워서 용마가 나무꾼을 떨구고 오고 그때 말에서 떨어진 후유증을 죽었죠. 사람이 그래서 뭔가 욕심이 생기면 무서운 거예요. 뭔가 교육적인 방송인데, 분명 교육 카테고리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상을 산타고 있고. 내려오는 분이 있다는 걸 핑계 삼아서 숨 돌리기.
역시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 최고예요. 숨쉬기 운동이 최고예요, 역시. 아니, 나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도 안 피는데, 이게. 아, 이제 좀 돌기도 안 끝났네. 에? 수화장대 1.5km? 섬은 1.6km? 일장천 약수터 500m? 근데 요즘 약수 마실 수 있나? 여기 요 일대가 제가 옛날에 진짜 어릴 때 제가 그 위리스